있는데 그 김우농 차는 완성된 차의 모습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운남성이라든가 복건성 그 복정형 쪽에 대백차종으로 만든 것들은 차입 자체가 대엽종이에요. 그래서 대엽종 홍차가 있고 이런 김운홍차, 정산소종 그런 것처럼 아주 여린 잎을 따서 만드는 건 소엽 그제 홍차라고 하는데 대엽을 가지고 만들면은 잎 자체에 그 야생 융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 작품들이 노란색이 나요. 그래서 그 그런 대엽종 여린잎을 가지고 만든 홍차는 홍엽 홍차라고 하고 이 적은잎으로 만들면은 완성된 그 발효시켜서 완성된 작품이 검은색이 나요. 그래서 흑엽 홍차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김운홍차 혹은 정산소종 그런 것들이 흑엽 홍차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그 검은색인데 워낙 여린 잎으로 가지고 발효시키다 보니까 약간 노른색, 황색이 약간씩 섞여 있어요.
향을 잘 깊게 맡아보시면은 달달한 꿀향과 맑은 난향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새콤한 신맛, 그리고 약간 짭짤한 짠맛, 그리고 쓰고 떨고 달고 오미를 골고루 갖춘 차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홍차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들이 주로 이제 그 인도에서 나온 아셈 지방은 거기가 이제 열대 지방이라 잎이 20cm, 30cm 정도 커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들은 억세요. 굉장히 쓰고 뜰고 강해. 그러면서 향도 굉장히 막 되게 강하고. 그런데 중국에서 만드는 이 김운홍차라든가 정산소종이라든 아주 여린 잎들 가지고 차를 만들면은 향이 이렇게 아셈종처럼 막 피어나는 게 아니라 은은하면서 달달한 꿀향과 맑은 그 난향이 같이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15년에 파나마 왕국 박람회 때 그때 1등을 차지하며 금상을 영예 이제 금상을 차지하면서 김운홍차가 세계 향 좋은 3대 홍차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제 그 다즐링이라는 그 아셈종을 그 인도에서 히말라야 가는 첫 번째 산, 다질링에 해발 2,000m 이상 되는 데다가 재배해서 해발 2,000m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차나무 자체가 소엽종이 되고, 그리고 또 차잎들도 아주 여린 그런 그 이제 김운홍차처럼 여린 잎들이 그런 잎을 펴내요. 그래서 그런 잎을 따서 만들 때는 이제 그 다질링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향 좋은 홍차가 있고, 또 스리랑카에 그 우바라는 지역이 거기도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여린 잎들을 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들면은 뭐 아셈종처럼 막 향이 강렬하면서 막 쓰고 떨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은은하면서 거기에 꿀향과 그 맑은 꽃향이 있으면서 맛 자체도 그 시고 짜고 쓰고 떫은 맛들이 골고루 있으면서 굉장히 이 뒤에 올라오는 단맛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여린 잎으로 만들어서 감칠맛이 있고 그탕 자체가 매끌매끌하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응? 식힘물을 넣어야 돼요? 뜨거운 물 아니고? 모든 차는 내가 데리는 차가 여린 잎은 물을 식히고 잎이 크고 두꺼운 것들은 뜨거운 물을 쓰고. 저는 발효된 거는 뜨거운 물 넣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린 잎은 그래도 이제 그 녹차에 비해서 발효된 차는 덜 쓰고 떫고. 그래서 이제 이 홍차는 한 80도 좌우, 이제 녹차는 한 60도에서 70도까지 많이 식혀야 되고, 이제 홍차 같은 한 80도 좌우 되면은 이제 여린 잎들은 괜찮지. 그리고 이제 홍차도 대만에서 만든
뭐랄까 이제 홍옥종이라고 해가지고 대만 차나무 계량창이라고 대만은 뭐랄까 이제 1910년부터 차나무를 교접을 시켜가지고 신품종을 만드는 연구를 근 100년 이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11년에 2011년에 신품종을 만드는데 버마의 야생 차나무와 대만의 야생 차나무를 뭐랄까 교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50년 동안을 실험을 해요. 그래서 신품종을 만드는데 그 차를 가지고 2012년도에 세계 홍차 품평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대만이라는 거 아주 시골인데 민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으면은 어디 저거 이제 조계사 쪽에 조그마한 공장 하나 있고 그렇게 몇집안 되는 산 속에 그러는데 그 홍옥종을 가지고 세계 홍차 품평에서 1등 했어요. 근데 홍차 품평에서 1등 했다는 건전 세계 차 중에 1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녹차라든가 우롱차 뭐저 보이차 그런 차들이 대량으로 생산량이 증가해서 그러는데 한 90년대 말만 해도 세계 모든 차에 한 300만 톤이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되는데 거기다 89%가 홍차예요. 그게 11% 안에 녹차도 있고 우롱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통계에 잡히지도 우리나라 녹차 생산량은 통계에도 안 들어가요. 통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소량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상으로 모든 차가 전부 홍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 1등 했다는 건전 세계에서 1등. 근데 그 사람이 그 홍차를 가지고 1등 할수 있었던 것이 물론 이 홍옥종이라는 차나무 자체가요. 버마 야생차하고 대만 야생차를 접을 붙여서 50년간 연구를 한 뒤에 신품종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 엽사장이 좀 나이도 이제 지금 이제 그한80 거의 다 돼가고 고지식이에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차 하는 사람 돈 맛을 알아가지고 참 가장 좋은 차를 만들려면은 아까 황산무봉처럼 1창 뾰족 나온 것들만 따라야 돼. 근데 요즘 황산무봉 나온 것 들으면 1창 1엽까지만 따도 아주 고급차야. 1창 2엽까지 따. 그래야 차는 무게로 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품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엽사장은 1창 2엽. 그러니까 아주 여린이에요. 그것도 차나무가 산화효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봄에 싹이 뾰족 나오면 전부 아미노산 덩어리인데 그게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입이 하나 피고 두개 피고 오면서 그게 쓴 카페인과 떫은 카테킨으로 점점 변해요. 그랬다가 여름이 되면은 아미노산은 거의 없고 쓰고 떫은 맛만 나오는 거. 근데 그차 중에 뾰족 나온 싹들은 아미노산이에요. 거기에 여린 두 싹을 따서 가장 산화 효소가 많을 때
차입을 따서 말 그대로 홍차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차 시들림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홍차는 완전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화 효소를 없애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솥에 덮는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청이라는 그 작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차입을 따서 실내에서 그제 왜냐면 이제 일반 그 뭐랄까 저희 우롱차 종류는 강한 햇볕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 발효를 시켜요. 강하게 수분 증발을 시켜서 위조를 시키는데 홍차는 그러지 않고 바로 실내에 들어와서 왜냐면 이게 발효가 진행이 되면은 마지막 단계에 발효시킬 때 차가 균일하게 발효가 안 돼. 그래서 차입을 따서 햇볕에 발효 그 뭐랄까 저그 시들림 시키는 걸 그런 과정을 없고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에서 거의 여름에는 16시간, 겨울에는 24시간을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발효가 아니라 그 수분 발사를 시켜야죠. 그걸 위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나뭇잎은 따서 시간이 지나면은 차입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누글누글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들림이라는 위조, 위조라고 하는데 위조를 시킬 때 차나무 잎이 중첩이 되면은 그 안에서 산화효소 때문에 약간 빨갛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의 전체적인 고른 맛과 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 켜로 중첩이 되면 열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발효가 되는데 한 켜로 중첩이 되지 않게 쫙 깔아가지고 여름에는 16시간, 겨울에는 24시간을 시들림을 시키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수분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녹차라든가 우롱차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념 작업을 하는데요. 차입이 지나치게 수분이 많으면은 다 그냥 죽자 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가마솥에 살청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분이 한 7, 80% 정도, 아니, 한 2, 30% 정도 발산을 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유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차는 유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차입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유념을 해버리면은 차가 죽이되어 버려요. 차입이 가지고 있는 수분과 그리고 그 유념할 때 나오는 찌레기 서로 엉켜가지고 죽이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차입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최소한 60, 그 40% 이상을 발산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그 홍차 만드는 최고의 난관이 거기가 있어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똑같은 그 사람이 만드는데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이 없어요. 그게 이제 차입이 뭐랄까 이제 수분 발산을 시키는 위조 상태가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은 좋은 홍차가 되고 그게 수분이 너무 많이 발산이 돼서 좀 차입이 유념할 때 깨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조금 안 좋은 차가 되고 또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념을 하게 되면 밑으로 그 액이 나와요. 그러면 홍차가 쓰고 떨궈요. 그리고 탕 자체도 탁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유념을 어느 정도 잘 하냐에 따라서 홍차가 좋은 홍차, 나쁜 홍차가 이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위조를 시키는데 장소도 좁고 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차입을 따다가 두껍게 깔아서 위조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1차 발효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그 뭐랄까 나무잎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차같이 산소를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산화 효소를 품고 있는 그런 그 잎사귀는 두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식화해 가면서 산소가 확 작으면서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면 그게 빨간 그 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산화 발효라고 그러는데 유조 과정에서 발효가 돼 버리면은 차 맛이 싱그러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한 키로 깔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몇년 전에 그걸 직접 가봤는데 진짜 교본대로 1창 2엄만 딱 자. 그리고 이 사람 그 뭐죠 그 등록 상표가 1창 2엽이야. 특허청에 그래서 상표 등록도 1창 2엽이요. 그걸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본대로 1창 2엽만 따서 그제 탈량 그 뭐랄까 이제 위주로는데 절대 중첩이 안 깨. 얇게 한 켜로 깔아가지고 그제 한 시간에 한 번씩 혹은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우리 그 스텐으로 된그 망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바닥에 뭐 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으면은 이 바닥 나무에 닿는 데는 수분이 발산이 안 되고 위에만 발산이 돼요. 잎사구가. 그뭐 잎사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롱차 같은 거 만들 때는 잎사구의 주맥하고 연맥 그 사이에 수분의 분포에 따라서 차 맛이 좋고 나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민감한 게이 차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뭐랄까 그 스텐망 같은 걸 해가지고 밑에서도 그 공기 접촉이 있게 해가지고 밑으로도 수분이 나가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시간마다 보면서 적당히 한 번씩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줘요. 그래가지고 또쫙 펴서 널고 그래가지고 이 뾰족 나온 싹이 제일 먼저 그 뭐랄까 이제 뭐 차입이 이렇게 뭐랄까 오그라드는 것이 수분이 가장 적은 싹부터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 잎사귀가 큰 것은 가장 늦게 빠져나가고 잎사귀 적은 것은 또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이렇게 그 안배가 돼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그래가지고 수분이 발산이 되면 그걸 갖다가 유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랄까 이제 보자기에다 사서 계속 유념을 했는데 요즘은 그 둥근 원판 같은 유념 기계를 써가지고 유념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요게 유념 기계예요. 둥그런 판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차를 넣고 이 가운데 축을 해가지고 이 자체가 둥글둥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바닥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차입이 나선형을 넘어가면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처음에는 그맨 위에 보면 뚜껑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 유념할 때까지 그걸 누르면 안 돼. 이제 세 번, 대개 이제 세번 유념을 하는데 처음에는 뚜껑을 안 닫고 차입이 저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유념이 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그 유념통이 1분에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서 홍차가 좋고 나쁘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통이 너무 막 빨리빨리 돌아버리면 차입이 탁 가루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유념할 때는 그제 조금 천천히 해가지고 그 상처가 나지 않게 조금 그제 상처 나는데 조금 약간만 그제 상처 나게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빠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조금 많이 나게 하고 그런데 두번 유념하면은 홍차 향에 완전히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념이 되면서 공기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념 기계 안에서 발효가 되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이
웨인 뚜껑 가지고 차액을 꽉 눌러요. 눌러가지고 마지막 가장 세게 유념을 시켜요. 그런 뒤에 그걸 갖다가 쫙 깔아요.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축 죽을 정도까지 뿌려요. 물조리 가지고 물을 뿌려요. 왜냐면 발효를 시키는데 수분이 없으면 발효가 안 돼. 수분이 바로 산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수분이에요. 물이에요.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놔두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산소와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차입이 가지고 있는 산화효소에 의해서 고게 화학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열이 생기고 열이 생기면서 차입들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변해요. 이제 고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 건조기라고 해가지고 옛날 홍차를 만들었던 사람은 요즘하고는 맛과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바로 그런 과정들 중에 옛날은 그래도 전부 손으로 정성껏 만들고 요즘은 전부 기계화 작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홍차를 이제 축축을 정도로 물을 뿌렸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발효를 시켜 놓으면은 차입 자체 수분이 많아요. 차입 자체가 축축해요. 그래가지고 잎사구들이 처음에는 새파랬던 것이 2시간 반 지나면 산화돼가지고 잎사귀도 빨갛게 변해요. 그것을 요즘은 건조기라 해가지고 이 기계에다가 그 채반 이렇게 내가 쫙 넣어가지고 딱 넣고 그제 넣고 이제 문 닫고 온도 조정 그제 100도에서 110도 정도 온도 조정 딱 해놓고 1시간 딱 눌러놓고 가서 놀다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다 그제 말려져 버려. 그런데 왜 김운홍차가 명차냐? 이 축축한 차입을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홍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다가 옛날에는 장작불을 떼서 했어요. 장작불도 소나무 장작. 소나무 장작을 떼서 차를 홍백 말리는 거야. 말리다 보니까 장작은 소나무 장작에서 나오는 소나무 연기, 그걸 송년향이라고 하는데 송년향이 차에 배어 들어가. 그래서 고급 홍차에서 그 송년향이 나요. 근데 요즘 이제 그걸 김운홍차는 오랜 시간을 그것도 막 빨리 팔아먹으려면 뜨거운 그 온도로 해가지고 빨리 건조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차가 깊은 맛이 안 나요.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동안을 말리는 거야. 그래야 차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홍차의 그 좋은 맛과 향이 나오는데 요즘은 전부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으려니까 그런 건조기들을 많이 써버려. 그리고 홍백이를 안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좋은 홍차를 만드는 아직도 수제 작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차들은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차 중에 최고급 차예요. 물다 식어버렸네. 이게 차를 댈때 말을 허주면 안 되는데. 1970년대 우리가 다방 가면 홍차라고 있어. 그게 어쩌다 이제 커피들만 먹다가 이제 맛보기로 홍차를 시키면은 내지가 와서 설탕 두개 넣고 프림 넣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달짝지근 단맛으로 먹었어. 그런데 좋은 홍차라는 건 설탕 넣고 프림을 안 넣고 안 넣어도 그 차입 자체에서 단맛이 나와. 그러게 70년대 이 뭐랄까 우리가 차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다방 가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었는데, 70년대 가면은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이제 뭐폼 잡으려고 그래. 내지한테 위티를 시킨다고. 위티라고 한 5배 비싸요. 근데 똑같은 홍차, 싸구려 립톤 티백 홍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홍차는 프림 넣고 설탕을 넣지만 여기는 위스키 한 방울 똑 떨어져. 그게 원가가 얼마 걸었어. 근데 홍차만 해도 이게 그냥 막 거의 뭐 몇십 배 장사인데 거기다가 위스키 한 방울 해놓고 막몇 배를 더 비싸게 받으니까. 그래도 이게 뭐 자기가 뭐좀 한다고. 그 왜냐면 위티는 비싼 게 사람들을 못 시키잖아. 그게 자기 뭐지 그 가우다시려고 위티를 시키는데 얼마나 그 많이 속았냐고. 아마 지금도 다방 가면 위티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홍차 자체가 중국 무이산에서 홍차를 사다가 구라파에 팔아먹으니 그 운반비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화물로 붙이면 그래 싸기 좀 싼데 중국 무이산에서 통통통통통 뭐지 돛단배 통통배로 몇 달을 거쳐서 저 구라파를 가야 되는데 그 운반비만 물류비만 생각해 봐 얼마나 비싸겠어. 그러니까 그 이제 홍차 조금 넣고 거기다가 위스키 한 방울 넣어서 그 맛으로 이제 먹고 거기다가 우유 조금 넣어서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먹고. 근데 동양에서는 차 자체가 좋은 차가 많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고 차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맛과향을 즐기는데 구라파 사람들은 거기다 요즘에는 뭐어그 뭐야 그뭐 국보로 바카라고 뭐그저뭐이뭐향 나는 거 있잖아요 뭐 허브 그런 것들은 그냥 그 허브마다 맛과 그 향들이 다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막 홍차 종류를 만드는데 홍차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중국 홍차를 분류를 하자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김운홍차뿐 아니라 다른 홍차들이 여린잎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부하듯이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홍차를 만들어요. 요즘처럼 기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들을 공부하듯이 만든 홍차다 해서 공부홍차라고 하는 거죠. 얘기로고. 그리고 원래 중국 복건성 북쪽에 무이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그 무이산에 해발 1000m에서 2000m 되는 고산지대에, 근데 무이산 자체만 해도 거의 절강성하고 그제 거의 그제 뭐라고 교계를 이루어요. 이게 복건성의 맨 북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건성을 아열대 지방으로 분류를 하는데, 맨 북쪽은 거의 온대 지방하고 가까워요. 그런데다가 해발 1000m에서 2000m 되니까 고산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날씨가 쌀쌀해요. 그래서 사나무들이 아열대 지방처럼 잎이 크고 두꺼운 게 아니라 여리고 적은 소엽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엽종의 좋은 홍차로 가지고 만든 그 정산소종. 그리고 그 1960년부터는 인도에서 만드는 잎이 큰 잎을 분쇄를 해가지고 그걸 발효시키는 그 파쇄 홍차. 이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그 좋은 홍차는 말 그대로 1915년에 세계 품평대회에서 금상을 한 김운홍차. 그리고 이제 이 정산소종이 원래 홍차의 원조예요. 그제 해발 1000m에서 1500m, 2000m 되는 무이산시 성촌향 동목관이라는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관이라는 것은 그 일대를 동목촌, 동목촌이라고 하고, 동목관이라는 것은 그제 나라와 나라, 그리고 중국은 우리로 말하면 도와 도. 그뭐 이렇게 문경세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도 옛날에 이 성을 쌓고 거기도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어서 사람 들고 나는 걸 조사를 했거든요. 호패도 검사하고. 똑같이 중국도 옛날에는 교계를 이루는 산마루 위에 큰 대문을 만들어요. 대문을 만들어서 그 아침 몇 시에 문 열고 저녁 몇 시에 문을 닫고,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목관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강그 뭐랄까 이뭐문 열고 나가면은 강서성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복건성이고, 그 일대에 해발 1500m 되는 그 일대 자생하는 여린 차잎을 가지고 만든 것이 정산소종이에요. 근데 이제 전설에 입문만 듣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무이산 일대에 반란이 일어나서 군대가 지나가다가 밤이 돼서 주둔하는데, 큰 장소가 없으니까 차 공장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 찻집 주인은 낮에 차잎을 따다가 밤이 되면은 차를 만들라고 푸대에다 싸서 이렇게 이제 창고에 놨는데, 병사들이 그 말까 이제 차잎 푸대 위에 올라가서 자다 보니까 그 침대처럼 푹신푹신 오고, 그 이제 땅바닥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36.5도라는 온도와 차잎이 가지고 있는 산화후 효소에 의해서 이게 열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밤새도록 발효되어 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이산시에서는 녹차를 유주로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다음날 병사를 다 가고 난 뒤에 시커먼이 어디 뭐 이제 발효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부랴부랴 그걸 이제 덮어가지고 소나무 장작을 떼서 그 이제 홍배를 해서 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차 자체가 빨갛게 변하고, 또그 이제 그향 자체가 녹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향이 나니까 그 동네에서 누가 사 먹을 사람이 없어. 차 잘못 만들었다고 이것이 실패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 그 바이어들이 모이는 100리 떨어진 곳에 성촌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져와서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시음해 주니까 이제까지 녹차에 어때 은은하면서 신선한 맛이야. 이건 막 향이 막저그 진동하고 자극적이면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딱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싹 사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거금을 그저 처음 만들어졌다니 큰일 났다 이거, 올 1년 이제 이거 굶어 죽게 됐겠다 그랬는데, 성촌에 가서 그냥 목돈을 벌고 매년 그 외국 바이어들이 그 차를 대량으로 주문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그 사람 허는 대로 발효를 해서 홍차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또 이제 그 하나 이제 전설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근데 홍차에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그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된 뭐랄까 책들이 없어요. 문헌들이 없어가지고 홍차는 몇년몇월 며칠부터 어떻게 해서 누가 처음 만들었고 그런 거지 기재사항이 없어가지고 다만 사람들이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뭐랄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이산에서 녹차를 만드는데 원래 녹차 주산지인 황산이라는 그 유명한 그 황산 운무차라 해가지고 꽃이 피고 막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유명한 그 차를 만드는 그 황산에 스님들을 모셔다가 황산에서 만드는 그 녹차 만드는 방법을 그 배워가지고 무이산에서 녹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송나법이라는 황산 지역에서 만드는 녹차법을 이제 배우는데, 이 스님들이 홍배우는 기술이 서툴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뭐지 그 고수들은 안 오고 고수 밑에 시다들이 온매. 그게 이 스님들이 홍배를 제대로 하는데 온도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녹차는 이제 살청을 제대로 고온에서 살청을 제대로 잘해야 그차 줄기라든가 차 잎사귀 그런데 빨갛게 갈변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 살청을 잘못하면 우리나라 판매되는 녹차들 중에 약간 그 줄기도 빨갛고 잎사귀도 빨간 그런 잎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살청을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탄약 이렇게 말릴 때 너무 두껍게 깔면은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가 변해요. 그래서 탄약을 때 아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만 증발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서툰 스님들 와가지고 말리는 작업 중에 약간 잎들이 빨갛게 변하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녹차의 신선한 맛과 향은 없는데 또 독특한 과일 향도 나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마 연구된 것이 홍차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반절 50% 발효시켜 놓으면은 우롱차가 되고 완전 발효시키면은 홍차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녹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만든 녹차에서 약간 발효 색깔이 나오고 또 맛과 향이 독특한 맛과 향이 나오니까 그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녹차 하나만 그 365일 주지장창 먹으면 그뭐 물린다고 하잖아. 그러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차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만드는 과정 중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또 독특한 이거 맛과 향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우롱차가 되고 우롱차에서 조금 더 발효시킨 것이 홍차가 되고 아마 요이 말이 그 가장 정확할 거예요. 아, 9시가 너무 늦네. 그래서 이런 그 공부하듯이 아주 여린 입을 따서 정성껏 만든 이런 차들도 차입이 적기 때문에 무론도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향을 좀 즐기고 싶다 하면은 무론도를 한 90도 이상 좀 뜨겁게 해서 그 대신 물 붓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따라요. 그러면 향이 확 피어나요. 그 대신 맛은 약간 쓰거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차마다 그 차의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기려면은 차 입에 따라서 무른도를 적당히 잘 맞춰야 돼요.